아, 다음 한자는 도둑도입니다. 그래. 여 위에 보면은 이제 요 위에 요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래. 요 글자는 그래. 침 흘릴 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요거는 하품 험자고 요거는 삼소매 물이 있어서 그래. 입 크게 벌려서 침 흘리고 있고 이제 요것은 그런 명. 그러니까 이제 그릇 속에 밥을 보고 침 흘리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을 훔쳐 먹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그래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거기 소뚜껑 같은 데가 열어가지고 밥 훔쳐 먹는 도둑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둑도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요. 침 흘릴 연,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침 흘릴 연이 들어가는 한자 중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불호할 선도 있다 합니다. 불호할 선.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다. 뭐 어떤 누구누구는 그래. 선망의 대상이다 할 때, 그때 불호하고 바라는 그런 대상 할 때, 불호할 선. 자, 그래. 하여튼간 요것이 이제, 침 흘릴 연자가 여기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도둑도가 되었습니다. 아, 훔치다. 아, 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도둑도. 그래, 뭐, 도적이다. 그래. 아, 도둑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도둑적 해서, 그래. 도적이다. 그 다음에 또는 뭐, 도용하다. 남의 것을 그래. 함부로 그래. 몰래 훔쳐 쓰다. 아, 도용하다. 그 다음에 도청하다, 들을 청해가지고 도청하다, 몰래 그래 남의 말 엿듣고 할때 도청하다. 그다음에 강도, 그래 강도는 억지로 뭐랄까 남의 그막 뺏어가는 사람 그래 강할 강이지만 억지로 강 여기서는. 그다음에 절도, 훔칠절 훔칠도 해서 절도. 그래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막 억지로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위협해서 훔치는. 빼앗는 사람, 강도.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 요거, 도둑도에 나오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한번더 확실히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둑도, 도굴도 있네. 아, 팔굴자. 그래, 팔굴, 도굴. 몰래 뭐랄까, 무등 같은 거 파는 거, 도굴. 자, 도둑도 팔굴, 고분 따위를 몰래 파헤쳐 부장품을 훔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도적,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짓을 하는 사람 도적이다. 그다음에 도청, 도둑도 들을청, 몰래 엿들음. 그다음에 강도, 폭행, 협박 등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그다음에 절도, 물건을 몰래 훔침, 절도. 자,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이게 한게 있겠습니다. 그래,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라.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이제 뭐, 황금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이거 이제 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기. 왜냐하면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라. 이거 잘못 가져가 보면은 나중에 이거 뭐랄까 큰 봉변을 당하고 또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도둑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